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지금 불교와 유교의 가장 핵심이 지금 눈에 들어오신, 파악이 되신 거예요. 오직 이 마음이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으므로 사물이 오면 이에 대응하여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는 것이니 사물의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처리함에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처리함에 두 번 반복됐네요. 처리함에 있어 모든 사물이 다 나의 명령을 듣기 때문이다. 자, 이 만사에 응한다는 게 대응한다는 게 뭐냐면요. 모든 일이 와도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원리 가지고요. 이 일이 마땅한지 마땅치 않은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서 그대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 경영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하 모든 만물에 내 마음이 제일 주인공이고 경영자다라는 얘기를 유교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일이 오든지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천하가 내 명령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는 대로 명령을 듣게 된다는 발상이 재밌잖아요. 내가 옳다 그르다 하고 처리해버리면요 만물은 내 명령에 따라서 또 인과를 발생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인과가 카르마가 바뀌겠죠. 이것은 우리 육아의 학문이 안으로부터 몸 마음으로부터 밖으로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안으로는 몸과 마음부터 밖으로 사물에 이르기까지. 보세요, 이 마음의 바깥이 몸이겠죠. 그 다음에 밖에 사물이겠죠. 하나의 오행의 원리로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저 마음에서 몸으로 그리고 사물에 이르기까지 근원에서부터 만류까지, 그러니까 샘 근원은요 샘이 샘솟는데고 만류는 저기 지금 바닥까지 나가는 그 흐름들이죠. 근원에서 만류까지 모두 하나로 관통되어 있어 결국 하나의 물이죠. 마치 근원처의 물이 만갈래로 흘러도 물이 아님이 없는 것과 같고 눈금이 있는 저울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재매 그 물건의 경중이 저울의 무게와 서로 부합하는 거랑 같다. 이른바 원래부터 단절이 없는 거다. 뭔 소리냐면요. 지금 물은 이해되는데 갑자기 저울 얘기는 왜 냈을까요? 친해지려다가도 멀어지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선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안팎이 하나라는 얘기는요. 나만 오행이 있는 게 아니고 만물에도 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지, 내가 이니지 오행의 원리에 맞게 이니지로 판단해서 만사에 대응하면요. 만사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명령을 듣는다는 겁니다. 인과가 발생하는 게요.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병이 진짜 고쳐진다는 거예요. 꼭 이 물건이 내 명령 듣는 것 같죠? 내가 치료를 하면 병이 나으면 이게 내 명령 듣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원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란 측면에서는 저 태극에서부터 만물이기까지 하나의 원리로 관통돼 있으니까 샘의 근원부터 만류까지 하나의 물인 거랑 같은데 이 이치와 이 사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요게 저울의 눈금이면 요거는 실제 저울로 재는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을 정확하게 잴 수 있죠, 우리가. 이 얘기입니다. 안팎이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저울을 가지고 정확히 물건을 재면 저울의 실제 무게와 내 눈금이 정확히 일치하게 돼 있죠. 이렇게 안팎이 똑같이 재진다는, 똑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이 만사 만물을요. 인간은 다 선악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만사 만물을 내가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되게 주체적인 선언이죠. 꼭 근대에 와가지고 현대에 와가지고요. 나는 소비하는 존재다 하는 것만 인간 주체의 선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도덕의 주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진짜 인간의 자유선언인데 꼭 욕망에 확 빠져가지고요. 이제부터 난 자유롭게 욕망에 푹 빠져 살 거다라고 하는 걸 되게 인간이 자립했다고 생각해요. 요즘 생각에. 그래서 도덕 따지고 하면 인간이 아직 미개한 거고 자기 욕망 따르는 게 훨씬 선진화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그런 풍조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요. 따라가지 마세요.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빠진 겁니다. 진짜 자유는 내 욕망을 양심으로 이성으로 경영할 수 있을 때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훨씬 고대에 이런 걸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얘기하는데 요즘 오면요. 자유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물건 사라고 할 때 광고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죠. 자유다. 내 물건 사라. 나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죠. 이거 속지 마세요. 저도 물건 팔 땐 그렇게 하겠지만 그 말에 담긴 뜻은요. 내 물건의 노예가 되달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다. 그 물건 쓰지 말고 내 거 써. 이거죠. 이 간단한 얘기지만 현대에 와서 자유니 인간의 자립이니 주체니 이런 거에 다 욕망 차원에서만 거론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도덕은 떼버리고 그러니까 별짓이 다 일어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욕망 차원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이 등장해야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안팎이 끊어진 적이 없다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리랑 밖에 있는 사물은 본래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단절돼 있지 않다 이게 성리학이 대단한 철학인데 보세요 그러면 성리학은요 과학이 발전 과학을 발전시켜야 맞지 않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리가 바깥 사물과 하나니까 보세요 사물에 나아가서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는데 천하만사에 가서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없던 글자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훈민정음을 만들 때 논리가 됩니다. 천지만물엔 다 이치가 있으니 하고 시작해요. 훈민정음 해래보니. 그 이치만 알면 그 음을 정확한 음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음양오행 주역의 이치를 가지고 와서 한글을 오행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음을. 이런 식으로 만사 만물에 들어가서 계속 이치를 로고스를 연구했다면요 과학이건 철학이건 원래 하나로 깨뜨려져 있는 게 성리학이기 때문에 조선은 엄청난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천지 만물의 이치가 예, 그 다 내 마음 안에 있고 천지 만물에서도 천지 만물도 다 이치대로만 하면 다 다스릴 수 있다는 이런 철학을 그 팽개치고 이니에이지리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시험 때문에 연구하지만 과거만 붙고 나면 이런 거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내가 선비만 되고 나면 과거에 합격해서 선비만 되고 나면 농공상을 탄압해서 착취하려는 쪽으로 발전하게 돼서 조선이 이 부끄러운 조선 문명이 한 일 중에 부끄러운 일들은 다 그런 착취 남을 착취할 때 부끄러운 일을 하죠 간단합니다 남을 착취 안 하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사실은 착취하면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가져 일본은요 내가 제가 일본 국민이라면요 자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다른 민족 착취한 거 생각하면. 양심이 있다면요. 근데 그런데 덤덤하게 잘 자죠.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양심이 어느 부분만 각성되고 부분은요. 집단 체면으로 마비돼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 별짓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학문도 부분을 마취해가지고 써버리면요. 양심을 어딘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교훈에서요. 이니지를 중시한 것도 배워야 되지만요. 조선초에 이런 걸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 참 그건 자랑해야 되지만 제대로 구현을 내려오면서 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또 반성해야 됩니다. 상도도 있겠죠. 상업에도 로고스가 있겠죠. 상도. 농사에 로고스가 있겠죠. 도. 공. 물건을 만드는 데도 로고스가 있겠죠. 다 같은 로고스라고 주장해놓고 왜 그건 천시하죠? 이상하죠. 조선시대 문명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 잘못된 부분이요. 이런 거예요. 예, 이니지만 강조하다가 사물을 각각에 나아가서 로고스를 구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등한이 있다는 거. 마음에서만 되게 찾았다는 거. 마음과 지금 몸과 세계가 다 하나라고 해놓고 정작은 마음에서만 찾았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다 하나니까 마음만 찾을래. 뭐랑 비슷한가요, 요즘? 육바라밀 잘해야 견성하면 육바라밀이 절로 나와서 도인이라고 한 뒤에 견성만 추구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단절돼 있지 않나요? 마음에서만 이치를 찾지 밖에다가 하려고 안 해요. 근데 논리는 천지만물이 다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마음을 써서 그럼 천지만물 경영해봐라 그러면 잘 못해요. 비슷해요. 어느 종교나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제 조선시대 비판까지 좀 같이 해드렸는데 또 불씨의 말에 인연에 따라 내맡기며 본성에 맡겨서 소요한다. 참나대로만 살면 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오용되면요. 욕망대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서 이 말을 넣어요. 보세요. 좋게 해석하면요. 참나 안에는 만법의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참나대로만 맡기면 만법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정도조는 그렇게 안 풀고 뭐라고 봅니까? 참나가 텅 비어 있는데 로고스 설명을 안 해주고 참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매사를 욕망대로 하면서 나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근데 정도전 비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고려 말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다 알고 법을 알고 이렇게 주장했으면 맞는 말인데 이 말도 모르고 이 말만 얘기하면 분명히 정도전의 비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물이 스스로 하는 바를 따를 뿐이며 다시 옳고 그름을 제재하여 처리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은요 나쁘게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난 깨어서 했어 하고 선악을 따지지 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나온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선악 가리지 마 그냥 깨어서 살 뿐이야 요거는 유교에서 비판하는 딱 그 주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시다는 그런 분이 육바라밀이 절로 나온다면 다행인데 안 나온다면 그거는
이 정도전의 비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하늘이의 달과 같고 대응이 천강의 그림자와 같아서 달은 참되지만 그림자는 망령된 것이기에 그 사이에 연속됨이 없는 것이다. 요거는 불교에서 참나와 이 이런 그죠? 월인 천강이라고 그러죠. 천강의 달이 비치고 있는 비로자나불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사나불과의 관계, 성부와 성령의 관계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정도전은 나쁜 비유로 쓰고 있는 나쁜 그 불교의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요 의도적으로 조금 나쁘게 쓰고 있죠. 달이 천강에 비치면은 불교의 원래 비유는 천강에 있는 달이랑 달이 원래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도전은 달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월인 천강 자꾸 주장하더니 달만 진짜고 실제 하는 거는 다 가짜인 그래서 참나만 고귀하고 실제 하는 일은 다 저급한 일만 하고 있는 그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게 진짜 있죠. 지금 막 룸사롱 가시고 막 하면서 룸사롱에 왜 가세요? 참나 육바라밀의 마음이 그런가요? 했을 때 막 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는 견성했다고 주장하면 혹시 견성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때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스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그 당시에 먹히는 비판이 된 겁니다. 이 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론만 가지고 분명히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봐요. 고려 말에 불교의 폐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얘기하면 자기 안에 불심이 있고 나 지금 견성했다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는 짓은 전혀 육바라밀 이니지 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 달만 귀하지 그림자는 다 천하다고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안팎이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안에는 허령불매한데 밖으로는 전혀 신통한 게 안 나오면 뭔가 로고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마음은 허령불매만 하지 텅 비어있기만 하지 쓸만한 내용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유교가 한 겁니다. 정도전, 정몽주 다 똑같은 논리로 비판했어요. 이 주자가 만든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눈금이 없는 저울 아니냐. 유교는요 눈금이 있는 저울이라 어떤 일이 닥치건 처리해버리면 그만인데 눈금이 없는 저울은요 물건을 못 재니까 닥치는 일을 처리를 못하고 마음대로 해놓고 다 깨어서 했다. 나는 참나로 했다라고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눈금 없는 저울로 천하 만물을 재는 거랑 같아서 가볍고 무겁고 내려가고 올라감이 이제 저울을 재다 보면 무게가 왔다 갔다 하겠죠. 저울이 저울 오직 물건에 따를 뿐 내가 주체적으로 그거를 쫓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거랑 같다. 저울이 따라가면서 눈금이 따라가면서 보세요. 무거워지면 눈금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눈금 딱 무게를 재줘야 되는데 이놈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요게 못 따라가니까 재주질 못한다. 바깥 사물이 아무리 와도 내 안에 있는 로고스를 못 쓰면 전혀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불교가 들어도 맞는 말이죠. 유교의 비판이라고 보지 마시고 대승불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불교 자체적으로도. 지금 대승불교 중생군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의 근기를 정확히 헤아려서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진통제만 놔주고 보내고 치료는 제대로 못하고 힐링해줬다고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중생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선 진통제 먹고 좀 나은 것 같으니 집에 갔더니 다시 아파가지고 또 똑같은 병으로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결해줘야 중생 구제인데 육바라밀을 제대로 안 쓰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생각할 때요. 여러분이 가족한테 딱 어떤 한마디 하고 대응할 때 응만사를 할 때 구중리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응만사를 할 때 만약 불교로 설명드릴게요. 구중리라는 건 육바라밀을 두루 갖춘 겁니다. 내 안에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육바라밀로 해결하라는 원리가 있다면요. 가족하고 한번 대응할 때, 만사에 대응할 때 나는 보시했는가? 상대방의 이익을 나는 지금 배려하고 있는가? 지게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진 않은가? 인욕,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자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죠? 인욕, 정진, 나는 지금 육바라밀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선정, 지금 나는 깨어 있는가? 지혜,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나의 지금 이 판단은 100% 자명한 것인가? 진리에 기반한 것인가라고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적용해서 풀지 않으면요. 만사에 대응을 못 합니다. 대처가 안 돼요.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마음대로 일이 이제 인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그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는 깨어 있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이게 달만 귀하지 그림자는 천하다고 본 거 아니냐? 단절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마음하고 현상이 단절된 거 아니냐?
우리 육아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석신은 허무하고 우리 육아는 진실하며. 허무하다는 건요, 텅 빔을 강조하는데 진짜 텅 빔으로 끝나버리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하다는 건 텅 빈 허령불매한 텅 빈 양심을 강조했지만 모든 일을 실제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아는 하나이고 하나로 다 이어져 있고 석신은 단절이며 불교는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있고 우리 육아는 연속된 것이다. 아, 석신은 둘이고 그러니까 단절돼 있고 우리는 하나이며 석신은 단절돼 있고 우리는 연속돼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는 마땅히 밝게 변별해야 할 것이다. 마음에 담긴 마음법의 본성을 모르니 천하만물의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헤아릴 수 없어서 단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간단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지금 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정도전 선생님이 드는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요, 부모 자식 얘기예요. 가족 얘기. 가족을 버리고 출가해야 된다는 것부터 단절이 시작됩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면서 가족을 구제 못해요. 이상하죠? 가족은 가슴 아프게 해놓고 떠납니다. 가족은요, 육바라밀로 가족관계를 대응하라는 게 먼저인데 가족은 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랑 아무 인연이 없는 중생은요, 또 구제해줘야 돼요. 육바라밀로. 모기가 하나 이렇게 물어드려요. 이거 모기를 죽여 말아 고민합니다. 근데 가족 버릴 때 냉정해요. 유교가 비판하는 게 이게 핵심이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잘해줘야 할 사람들한테는 매정하게 굴면서 잘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존재들한테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 말어, 이게 파리를 저거 잡어 말어, 여름에 비가 오면 또 벌레들이 떠다니는데 이거 걸어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안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걸어다니면 벌레 죽인다고. 온 걱정은 다 해주는데 부모 걱정 그렇게 했으면요? 이상하지 않나요? 유교가 볼 땐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거는요, 불교가 새겨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대승불교로 나아가려면요, 대승불교에서도 이 부분을 약간 소홀히 다루는 감이 있는데 유마거사는 가족을 운영하고 있죠. 대승불교에서도 유마경이 왜 가족을 많이 갖고 있는 유마거사가 나왔을까요? 모델로. 가족 경영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대승불교는. 재벌이에요. 돈도 경영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돈과 가족을 잘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대승보살의 모델을 유마거사를 든 거는요, 2000년 전에 이미 대승불교도 갖고 있던 문제의식인데 유교는 지금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데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하니까 유교한테 이런 공격을 듣는 겁니다. 제가 불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대승불교를요, 유교 못지않게 잘 구현해 보셔야 돼요. 이런 비판을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단절돼 있어요. 왜 꼭 출가를 해야만 도를 펼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유마경에서요, 사리불이 출가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다가 유마거산의 집에서 일하는 천녀한테 까입니다. 출가는 그런 게 아니다. 번뇌를 벗는 게 출가지. 집 떠나는 게 출가가 아니다는 식의 비판을 유마경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도량은 너의 마음이지 산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대승 얘기가 2000년 전에 이미 나와요. 유교는요, 오히려 그 자명함에서 서로 통하고 있어요. 집을 잘 경영하지 못하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는 가짜다는 게 유교 입장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자비관 닦으실 때 어떻게 닦는지 아세요? 사무량심이라는 자비관 닦을 때, 자비관을 닦을 때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먼저 띄워놓고 마음속에 띄워놓고 상상하면서 잘해주는 걸 상상합니다. 자비희사를 닦을 때 자, 사랑해줘요. 그 다음에 좀 더 촌수가 먼 사람 또 상상해서 잘해줘봐요. 원수를 불러다가 잘해줘봐요. 예, 저기 나중에 이름도 모르는 저 시방 중생을 다 상상하면서 잘해줘봐요. 자, 여기에 담긴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석가모니 때부터 얘기된 거예요. 초기 불경에서부터. 석가모니도 자비를 설명할 때는 제일 사랑한 사람한테 하는 걸 가지고 제일 사랑 덜하는 사람한테 확장해 가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굴까요? 나예요. 나에 대한 사랑을 확장해서 남에게까지 퍼뜨릴 때 자비나 인이나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제일 무시하고 제일 먼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뭔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적용하는 이 완전히 뒤집어진 자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부모를 모기처럼 대할 수도 있고 모기보다 더 못 대할 수도 있어요. 모기 죽일 때 그렇게 걱정하다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해버린다면
뭐가 좀 이상하죠. 팔이 혹시 맞을 때 아플까봐 걱정하다 하는데 우리 가족들 마음 상할까봐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불교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유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불교에도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거사들, 거사불교를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진정한 보살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마거사 경의 메시지가. 그러면 그게 유교의 군자랑 다를 수가 있나요? 유교의 이 비판이 무서운 이유가요. 불교가 세계들이라는 이유가 초기 불교가 인도 문화의 출가 문화를 바탕을 두고 만들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온 대승불교는 그 출가 문화를 비판한 거예요. 출가한다고 도닦는 거 아니다. 번뇌 진창에서 살아야 도닦는다 하는 거 하나랑 예, 그 가족 버리고 도닦는다는 게 아니다. 네 번뇌를 버려야지 가족 버리는 거 아니다 얘기가 유교랑 똑같잖아요. 유교는 뭔 얘기입니까? 아니 가족 문제는 이니지 이치대로 해결하면 그만인데 왜 일단 도망부터 가고 시작하냐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단절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하죠. 이 유교의 비판을 오늘 불교나 또 불교만이 아니라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은 수도원 있죠. 봉쇄해놓고 나는 하느님 따로 만나겠다는 분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봉쇄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그런 논리가 또 있어요. 꼭 아라함 불교가요 출가하면서 왜 부처님처럼 안 하냐고 하면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만큼 못한다. 그럼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죠. 나는 예수님만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지 모르시겠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환자가 따로 격리돼서 치료받을 어떤 그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요. 그거를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거나 도를 닦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도는 자리 이타고 예수님의 원도는 황금률과 목자행이에요. 어린 양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구제하는 데 있지 도가. 스스로를 봉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주 반대합니다. 이 정도전 선생이 불교를 반대했던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정도 선생이 과하게 불교를 비판한 부분은 제가 다시 비판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재밌겠죠. 뭐 워낙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막 떠오른 대로 얘기를 드려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린 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찬찬히 씹어서 이렇게 소화하시면 되게 영양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